네, 안녕하세요. 우재입니다. 오늘은 HP 이거 6978 제품인데 이렇게 카트리지 문제 뜹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트리지 문제 해가지고 이쪽에서 숨기기 물음표 누르면은 프린터 정보에서 펌웨어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2000번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무한히 그걸 못 쓰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펌 다운하면은 다시 인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풀고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이제 프린트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은 기기에서 소리가 한번 나고 네, 이렇게 꺼졌다가 켜지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불이 들어오고 초록색 바탕에 1, 2, 3, 4, 5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서 네,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펌의 업데이트지만 이제 실질적인 건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됐어요.